위부들 안녕하세요. 자, 위부들, 아, 지금 일단 저희가 오늘은 같이 이제 부산 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가는 길인데 강현이가 좀 늦게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일단 KTX를 타고 일단 가는 길 천천히 한번 찍어보도록 그치. 하겠습니다, 위부들. 우여곡절 끝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커피 샀고, 커피 샀고. 도착하면은 우리가 한 3시쯤 되니까 가서 이제 밥 먹고 친구랑 좀 이제 쇼핑 할 거지. 응. 쇼핑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와, 커피 맛있다. 둘이서 가보는 건 처음 아니야? 그쵸, 여행은 처음이죠. 군인이기에 가능한 애들도 갔으면 좋았을 텐데. 뭐 눈치 보죠, 눈치 보죠. 도착했습니다. 도착. 와, 부산역이다. 야, 근데 확실히 안 춥다. 그니까. 확실히 부산이 좀 위에보다 따뜻한 것 같아. 아니 오늘 근데 패션이 약간 되게 멋있다잉. 멋있어, 멋있어. 아니 지금 거의 화보야 그냥. 아, 알고 있어. 숙소를 갈라 했는데 일단 숙소 말고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가는 길에 백화점이 더 가까워. 가는 길에 백화점이 가까워져서 여기서 좀 놀다가 밥 먹고 그리고 숙소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 있으니까 야 너 뭐 화보다 지금. 야 근데 지금 옷도 너무 멋있고 화보같이 걷는데 지금 가방이 야 양말이 없어가지고 군대 양말. 이게 사실 이거지. 힙합이지. 이게 힙합이야. 이렇게 맨날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들 대단한 게 이렇게 걸어감으로써 사실 지금 다 쳐다보시잖아. 사람들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그런 어떤 그치. 그걸로는 하기 힘들다. 쭈름. 잘 먹겠습니다. 돈가스도 되게 진짜 바삭바삭. 당연히 바삭바삭. 방금 막 구웠나 봐. 막 튀겼나 봐. 막 튀겼으니까 바로 나왔지. 그냥 맛있게 맛있게 드세요, 형님. 야, 너 치즈 쫄깃쫄깃해 보인다. 치즈가 당연히 쫄깃쫄깃해야지. 야, 광고 들어올게. 맛있지? 많이 먹어. 밥 다 먹고 이제 저희는 쇼핑을 하러 왔습니다. 그냥 뭐 슬쩍 보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고. 맞지 않습니까? 네. 네. 야, 쟤랑 똑같은 포즈 한번 해보면 안 되냐? 너무 스치스러워. 힙한데? 멋있다. 어이씨. 내가 한번 보여줄게. 너 찍어봐. 왜 근데 그 포즈 찍고. 와, 우리 용훈이 형이 큰맘 먹고 진짜 방금 신세계에서 하나 샀어요. 아니 돈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근데? 아니, 너무 많이 썼는데? 뭐 샀냐면 여행 갔잖아 우리가 또.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여행용으로 샀어. 네, 네. 여행용 샴푸. 이거 진짜 좋거든. 나도 이거 뭐 선물 받았는데 아마 위브들이 보내줬을 거야. 그쵸. 형구랑 좋은 향기 맡으면서 그치, 같이 그치. 하루를 보내야겠다. 술 한 잔도 딱 하고. 술 한 잔 해봤어요. 하면서 이제 샴푸 하나 샀죠. 그치. 근데 우리 여기서 또 끝난 사람들이 아니잖아. 우리가 어디 가냐면 이제 또 로따이. 괜찮은 바지를 고른 강현 씨. 사이즈가 38이 제일 작은. 그래, 너 좀 약간 길다. 근데 다리가. 아니 내가 짧은 게 아니고 다리가 그치? 바지가 길게 나와. 바지가 너무 길어. 아니 우리 형구도 진짜 엄청 드디어. 아, 진짜 하지 마. 아 이거 아 보여주는 거야? 와 양말 새. 너무 골저스하지 않아? 그니까 새 클레나. 다다다단 다라다라다. 이게 바다인 거잖아. 야, 오션부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사진은 좀 많이. 사진이랑 달라. 어디? 아 저기 있네 오션. 그러네 저기. 아, 다 낮에 봤어.
낮에 왔어요. 그래 근데. 지금 밤이니까 그래서... 저 바다가 안 보이지. 아 저 저거까지 바다인 거잖아 지금 저 불빛 나는 거. 야, 근데 이 정도면 사실상 거의 시티뷰긴 하거든 지금. 아니 이거 낮에 왔으면 그래. 아유, 아 소리 지르네. 야 이 정도면 그래도 방 잘 좋네. 저희는 숙소에 이렇게 도착을 했고 이렇게 둘 다 짧은 머리로 브이로그 찍는 게 처음이고 이러니까 진짜 이상하다. 이 형구랑 이런 어떤 휴가도 사실 이번에 즉흥적으로 온 게 아니라 전부터 좀 전부터 계획을 진짜 막 몇 한 1년 전부터? 그렇죠. 그 나중에는 마지막 휴가 때는 꼭 나 같이 나가자. 원래는 뭐, 형 우리 일본 갈 맞아 맞아 했었잖아. 맞아. 일본 가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약간 저녁 선물로 서로 뭔가 각자 기타도 사고 막 이럴 그치. 이제 계획이었지. 그랬지.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앨범이 몇 개 나갔었잖아. 근데 그런 것들도 뭔가 좀 안심이 됐던 게 그런 걸로 인해서 그래도 위브들이 좀 마냥 기다리는 게 힘들지만은 않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 그리고 내가 2분 20초를 나 달달이 다 해놨거든. 저녁 때 그것도 사실은 할 때는 힘들었는데 막상 다 하고 달달이 나가는 걸 보니까 되게 안심 위안이 됐어.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지만 진짜 그 1년 반이라는 그 시간 동안 진짜 기다려줘서 위브들 너무 고맙고. 맞아 우리 술도 안 먹었는데 막 이런 진솔한 토크를.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살짝 끊어야지. 이제 또 이따가 또 보고 또 키도록 하겠습니다. 메뉴가 나왔어. 너무 이게 히츠마부시고 따뜻하다. 연어랑 참치. 네, 잘 먹을게.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냐 갑자기. 맛있게. 맨 처음에 그냥 기본으로 먹어봐라 했잖아. 이게 너무 맛있어. 그냥 기본이 소고기야 진짜. 와.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왜 마지막까지. 맛있게 먹었어? 아, 네, 군인들 또 스티커 사진 못 참아서. 멋있거든요. 어디로 들어가지? 이건 이렇게 들고 형은 뭐 다 잘 나왔다. 아이 그냥 나만 잘 나온 사진으로 하면. 아니 너 다 잘 나왔어. 아 조명이 이렇게 있으니까 야, 더 뭔가 아, 예쁘네. 제가 바지를 사니 야 야, 바지 활용 잘한다, 야. 그럼. 야, 내 것도. 와, 야, 이렇게 바지를 또 이렇게 활용하는 처음이네. 넉넉하다. 야, 좋다. 여기가 빤빤해. 네, 따뜻하기 좋겠다. 그니까. 좋네. 이제 바닷가로 갑시다. 여기부터 바닷가 보여줄게요. 야, 너무 예쁜데? 우와. 부산 온 지 지금 몇 시간 만에 좋아하다는. 야, 나중에 뭔가 이런 밤에 이런 조명이 있는 데서 공연해도 진짜 재밌겠다. 이거 썸네일 해놓으면 봐봐 무슨 공연 보러 온 것 같지 않냐 우리? 썸네일로 쓰기에는 살짝 아쉬워. 근데 썸네일로 쓰는 게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이거야.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웃음을 참고. 우와 야 바다도 이런 게 썸네일. 그치 썸네일. 아바타 뿌리기. 좋다 좋은데? 이렇게 막 보여줘도 위브들이 좀 힐링이 되지 않을까? 위브들 이렇게라도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좀 힐링했으면 좋겠다. 지구 금성 달 태양. 이건 뭐야? 태양? 네 태양. 봐봐 있어봐. 내가 뮤비 찍어도 되겠다. 불러 와우. 조명이 여기로 해야겠다. 외롭지는 않나. 진짜 컨셉이 뭐지? 우리 원이를 보고. 아, 원인가 보다. 원이네. 그지? 나비, 소녀에게 사랑은. 그지? 해운다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유부들 한 잔씩 하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사실 뭐 얼굴 상태는 둘 다 뻘겋나? 뻘개가지고 소주를 짝으로 먹은 사람들처럼 나왔지만 사실은 뭐 저희 롱티 한 잔에 네. 맥주 한 병씩 맥주 한 병 우리끼리 막 이렇게 술 먹으면서 진솔한 얘기하는 것도 좀 찍을까 했는데 사실 좀 주변이 너무 시끄럽기도 네. 했고 카메라 뭔가 이렇고 있는 게 좀 혹시나 불편하기도 그래가지고 그건 찍지 못하고 그냥 저희끼리 간단하게 먹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져가지고 시간이 좀 늦긴 했는데 그래서 이게 또 들어왔습니다. 또 내일 또 더 얼른 좀 자고 또 좋은 컨디션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 안녕. 저희는 체크아웃을 하고 피곤하네. 바다 보러 짧게 바다 보러 가는 중입니다. 와우. 너무 예쁘다. 야 어제 아예 안 보였는데. 완전 다른 풍경이네. 그러니까. 우와. 노인과 바다. 국밥 먹으러 왔습니다. 국밥.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갬성 엠셋 카페. 엠셋. 오, 진짜 멋있다. 다 가렸는데. 지금 커피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자, 강현이가 쇼핑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포 애프터. 자, 우여. 항상 뭐 있던 거라. 그치. 네. 바지 하나 샀고. 네, 이게 사실 맞아. 나도 들어가자마자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예뻐, 예뻐. 그냥, 어떻게 사람이 좀. 진짜 완전 그냥 옷이 날개야. 옷이 날개야. 근데 원래 내가 날개였어. 아니, 옷이 날개야. 저희는 부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부산역에서 사진도 못 찍고 바로 나오느라 급하게 어떻게 네? 서 있는 거? 뭐 사진? 썸네일 아니 내가 없잖아 그렇게 되면. 아 그러네. 왜? 너도 하면 복사해 줄걸? 해봐. 울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우. 둘이서 또 강연이랑 울산을 또 오게 되네. 살면서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울산. 그러니까. 네, 형 집을 그치? 처음으로 가보려고. 맞네, 우리 집 처음 가보네. 기대가 되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집. 와우. 뭐야? 오랜만이다. 내 동생. 아, 너 목욕탕 갔다 왔어. 오랜만이다. 이거 안 나와. 들어가. 야, 그렇게 있으니까 둘이 모자 같다. 빠졌다던데. 너 잘 먹어? 잘 먹긴 하는데 최근에 좀 많이. 나도 살 좀 빠졌는데. 나도 살 좀 빠졌는데. 그것보다는. 나도 살 좀 빠졌는데. 형도 살 빠졌다는데. 얘 살 좀 봤다. 사람 너무 많아. 맛집 귀여워. 선입견 좀 와우. 내가 구워줄게. 왜 이렇게 멋있어? 에이 먹기만 해. 이 상태로 먹어도 되겠다. 먹어도 돼. 이거 사 소라서 먹자. 먹자. 잘 먹겠습니다. 어때? 내가 일단 맛만 볼게. 어때? 와 입에 넣자마자 말하네. 이거 봐, 우리 마스 때다. 그러니까. 마스 때 사진. 근데 우리 집에 너 포카가 있어. 여기 다 있네. 이거 나 입대하기 전에 그거다. 우리 입대하기 전에 마지막 그 콘서트.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는 서울로 갑니다. 어제는 용훈이 형 진짜 술 잘 마셨어. 어제 좀 많이 먹었어. 아무튼 기절하고 오늘 이제 지금 나와가지고 다시 울산역으로 이제 이동하려고 합니다. 버스 타고 가려다가 도저히 체력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피곤하냐. 네, 택시를 그냥 탔습니다. 너 왜 이렇게 소리 안 돌아가? 아? 달라? 몰랐어? 커피 하나 사. 나왔다.
머리 감았지? 아니 탔습니다. 아니 KTX가 10분 지연이라 해가지고 늦게 가겠다 이랬는데 혹시 몰라서 그냥 그래도 시간 맞춰서 올라갈래 해서 올라갔는데 타자마자 출발을 했어. 제 시간에 그 여유 부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 못할 거야. 서울로 갑니다. 드디어 장안동 도착. 장안동 도착했습니다. 너무 멀다. 오래 걸렸죠. 근데 또 이런 재미지 여행이 뭐 사실 왔다 갔다 진짜 즐거웠고 이제 뭐 다음에도 그러니까. 기회 되면은 그때는 뭐 멤버들이랑 같이 가도 되고 아니면 또 우리 둘이 그러니까. 형님들끼리 가도 맞아. 되고. 용창강패 여행 끝! 안녕!